본래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던 기록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일은 역사상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중요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에 대한 의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렙틸리언의 남편이었다고 주장한 남자의 인터뷰는 2001년 한 잡지에 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니셜 HS라고만 밝힌 남성은 자신이 렙틸리언의 남편이었다고 밝히며 그들과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상세히 털어놓았죠.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인터뷰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고 비교적 근래에 재미있는 과정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가 게재된 잡지는 서점에 깔리지도 못한 채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렙틸리언의 남편 HS의 인터뷰의 내용과 그것이 공개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 미국의 한 미스터리 사이트에는 묘한 게시물이 하나 게재됩니다. 2001년 발간된 잡지인 위어드 사이언스 8호로에 관련된 게시글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이 잡지에 대한 정보를 묻는 한편 이 잡지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원래 창고를 경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물사냥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구매할 창고 안에는 어떠한 물품이 들어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 우리는 창고 자체를 구매한 뒤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이 값비싼 것이기를 바란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구매한 창고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조금 아쉬운 것들이었다. 오래된 타자기와 갖가지 미스터리 도서들이 구비된 창고였는데 그리고 수천 권에 이르는 위어드 사이언스 2000년 8월호의 재고가 있었다. 나는 해당 도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서도 그 잡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 잡지의 서지 정보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작성자는 이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구매한 창고에는 타이프라이터로 작성된 여러 가지 문서들도 있었죠. 그는 책들과 서류들을 찬찬히 탐독한 끝에 이 잡지가 상당히 중요한 인터뷰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렙틸리언의 남편이라고 밝힌 한 남자의 인터뷰였습니다. 게시글을 읽은 유저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미스터리 잡지들은 거의 흥미거리 위주로 만들어지는 찌라시에 가까운데 폐간된 위어드 사이언스는 그 중에서도 꽤나 신뢰받는 잡지로 한동안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더 이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편집부와 필진들 역시 그 이후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저들은 작성자로 하여금 잡지를 비싼 가격이라도 판매해 줄 것을 요구로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유저는 수백 달러의 해당 잡지를 구매하였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은 더 이상 이 게시판에서 공개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미스터리 사이트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해당 미스터리 사이트 게시판에 단 몇 분간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이상 인터뷰의 원문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그 인터뷰를 언급하는 것도 금책어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그 인터뷰를 입수했고 그 인터뷰에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렙틸리언의 능력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렙틸리언의 남편이라고 밝힌 HS는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해 꽤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다양한 뉴에이지 단체에서 명상을 실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그룹에서 굉장한 미모의 여성 비비와 만나게 됩니다. 비비는 당시 그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또한 영적인 각성 역시 아주 높은 경지에 있었다고 하죠. HS는 당당한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져 오랜 기간 동안 구애한 끝에 결국 그녀와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삶은 HS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위했으며 성생활에도 이상은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정은 그에게 심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그리고 HS는 결혼 이후 수없이 많은 수면장애와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는 주로 뱀 모양의 여인이 자신을 덮치곤 했습니다.
수면 장애와 더불어 일시적인 기억 상실도 무척이나 자주 겪었죠.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불안에 의한 일시적 해리장애라고 말해주었죠. 처음에는 생활 환경이 바뀐 탓에 겪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명히 저녁을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 사이의 기억은 완전히 소거된 듯했죠. 그리고 꿈을 꾸면 마치 그 사이의 기억이 희미하게 재생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자 저는 꿈을 일어나자마자 노트에 기록해두곤 했습니다. 결혼 이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노트에 기록한 자신의 꿈이 아주 분명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은 보통 자신의 집이나 자동차가 배경인 것이 많았고 뱀의 형상이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뱀 피부의 여성 형상이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 얼굴까지 뱀의 모양으로 그려지는 여성 역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뱀인간은 초능력을 사용하여 사물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바꾸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비비에게 전했을 때 그녀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심상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할 뿐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지는 않는 것 같았죠. 어느 날 H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안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기억이 소각되는 순간의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소니의 테이프 레코더를 비밀리에 구매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주일에 잦으면 두세 배는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내 레코더를 재생해두고 있었죠. 그렇게 기억에 소각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꿈을 노트에 기록하는 한편 조심스럽게 레코더를 갖고 차 안으로 가져가 재생해보았고 순간 엄청난 소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테이프에는 가끔씩 슈슈슉 하는 파충류가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소리가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었죠. 소리는 가끔씩 완전히 먹고 내는데 마치 녹음기가 고장이라도 난 듯 긴 공백이 저장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구매처에 확인한 결과 녹음기는 아무런 고장도 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죠. HS는 이 상황에 대해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어떤 전문가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위어드 사이언스의 편집부에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편집부는 HS의 증언을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겼고 그녀가 랩틸리언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최종적으로는 믿을 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비늘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비밀 구좌에는 믿을 수 없이 커다란 금액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과거에 상당한 유명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무리 명상 그룹의 상위 클래스라고 할지라도 접촉할 수 없는 상당한 정재계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은 이상한 이유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위어드 사이언스의 편집부는 상당한 보안 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증거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HS 역시 자신의 증언을 부정하며 잠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접촉한 HS는 편집부에 더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랩틸리언의 능력에 관한 아주 조심스럽고도 과학적인 예측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즉, 랩틸리언의 능력이 양자역학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물리학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학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랩틸리언이 사용하는 양자적인 능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별다른 문제 없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랩틸리언의 능력에 따르면 이 영상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삭제되거나 게시조차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랩틸리언의 인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존한다면 그들이 갖는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이 그 능력을 감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은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학문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는 상당히 변칙적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초능력을 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물리학에서는 사람이 벽을 통과하는 건 역시 양자 영역의 이론에 따르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렙틸리언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이론 중 하나는 슈레딩거가 고안한 고양이 이론입니다. 실험을 요약하면 상자 안의 고양이가 1시간 뒤 절반의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의 확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양자역학의 해석에 따르자면 이 고양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의 상태를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고 실험은 관측을 해야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다는 양자 영역의 이론을 가장 손쉽게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만약 렙틸리언이 양자 영역에 대한 이해를 거의 감각적인 수준까지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행성에 존재하는 동시에 은폐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단지 관측자의 관찰 여부에 따라 가능성의 영역에 은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확인한 세계는 그저 하나의 다중우주의 가능성의 영역에 묻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위어드 사이언스지에 실린 렙틸리언의 남편 HS의 인터뷰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 내용을 양자의 영역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한동안 잠적했던 HS는 위어드 사이언스지에 수개월 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그는 불안감을 마치 말소한 듯이 깨끗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편집부에 접촉해온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부인된 듯한 깊은 절망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의 증언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HS는 BB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렙틸리언이라는 자백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BB의 엄청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개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강아지는 얼마든지 인간의 통제하에 놓인 것과 같다는 식이었습니다. 일순 HS의 불안감은 완전한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비는 렙틸리언이 오랫동안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류의 배후에 렙틸리언이 존재한다는 건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면적으로 지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속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음모론처럼 실제 배후에서 정치적인 암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보다는 양자적인 영역의 가능성 자체를 바꾸는 것에 가까운데 이를 인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눈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HS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파충인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은 옷이나 허물을 벗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양자적인 원자들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눈앞에 놓인 컵에 담긴 물을 콜라로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가 꾼 꿈과 몹시 비슷한 내용임을 말입니다. HS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시적 기억상실과 수면장애 등이 비비에 의한 것이었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녀는 결혼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 양자 영역에서의 조작을 통해 그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인 HS가 꿈꿈으로 여겨지게끔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했기 때문에 비비는 HS와의 관계에서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이 내 비밀을 아무리 목격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비비는 설명하였습니다. 현실적인 세계 자체가 단순한 인과율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렙틸리언은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차원의 세계의 조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렙틸리온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회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 HS는 도저히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나는 이 모든 일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짜여진 공상과학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순식간에 하늘 위에 뜬 별들이 사라지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마법이라는 단어 이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편집부는 HS가 겪은 다양한 이상한 경험들, 이를테면 증거상실과 같은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자 편집부는 묘한 의문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렙틸리언이 그토록 손쉽게 모든 것을 양자 영역에서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째서 HS가 자신들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허가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HS는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비비는 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내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설령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할지라도 단지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인터뷰가 우리들에게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잡지가 존재했음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요. 거짓말처럼 위어드 사이언스는 이 인터뷰를 실은 이슈를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창고 경매군의 게시글 역시 현재는 찾아볼 수 없고 이 인터뷰의 내용 역시 더 이상은 그 자취를 인터넷에서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로 렙틸리언은 이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바랐던 것일까요? HS와 BB에 대한 후일담은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하기라도 한듯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거나 혹은 이 영상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혹은 그것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이야기는 상당한 진실성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할 뿐이겠지만요. 양자의 영역에서 기도를 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오늘은 렙틸리언의 초능력이 양자 역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이상한 미지의 공간이죠. 우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행성이 생김새만 다르지 나머지는 전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행성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단지 바위와 가스로 이루어진 큰 공일 뿐이지만 이런 간단한 설명보다는 확실히 더욱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알려져 있는 6가지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기괴한 공상과학 소설 시리즈에 등장할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이죠. 첫 번째는 TRS-2b라는 별명을 가진 어둡고 위협적인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로부터 7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한 그곳은 공식적으로 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행성입니다. 이 별은 태양에 부딪히는 모든 빛의 1% 미만을 반사하여 현재 학계에 알려진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보다 훨씬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길할 정도로 어두운 표면은 부분적으로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흡수성 가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해당 이유만으로는 왜 그것이 그렇게 어두운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이 행성을 더욱 무섭게 만들죠. 이 사악한 모양의 가스 덩어리는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불에 탄 뜨거운 석탄 덩어리처럼 녹은 것 같은 붉은 빛을 냅니다. 그 행성의 표면은 매우 뜨거운데요. 빨간 표면은 섭씨 1100도에 혹독한 온도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다이몬드 행성입니다. TRS-2b와는 다르게 오히려 빛나고 있죠. 이 행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우주의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아니, 사실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55 켄크리라는 이름의 이 행성은 지구의 약 2배 크기이고 행성의 3분의 1은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매우 무거운 탄소이고 너무 밀도가 높아서 모든 탄소가 고체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되어 있죠. 당장이라도 우주 왕복선을 타고 이 행성으로 가고 싶다고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행성은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먼 곳까지 여행해서 끝없는 양의 다이아몬드를 채취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네요. 지구상에도 아주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이 행성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구로 가져오게 되면 기존 지구의 다이아몬드 공급량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고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가치가 사라지게 되겠죠. 즉 이 아름다운 행동은 멀리서 지켜만 볼수록 그 화려한 가치가 유지되는 행성인 것이죠. 세 번째 행성은 불타는 얼음 행성입니다. 이번 행성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 행성인데요. 놀랍게도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얼음 행성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 행성의 표면에 서 있다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세 번째 행성은 바로 글리세 436b입니다. 얼음 표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행성은 섭씨 439도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얼음이 화학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녹는 점에서 한참 위인 439도에서 완전히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통 행성의 중력은 매우 강합니다. 이 중력은 열기에 녹은 얼음물을 중심부로 끌어당기고 그것을 다시 고체 형태로 압축하여 표면의 얼음이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그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즉, 중력이 만들어주는 무한 동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비결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행성은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성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비가 세차게 내린다거나 폭설이 쏟아져서 하루를 망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있는 대로 불평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번 행성을 보시게 되면 아마 더 이상 지구의 날씨를 원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리비 행성입니다. 끊임없이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지는 행성 HD 189773b를 소개합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는 실리콘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매우 높은 표면 온도 때문에 이 실리콘 입자들은 응축되어 단단한 유리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하늘에서 유리 조각이 쏟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이 유리는 끝없이 부는 4000mph의 바람을 타고 폭풍우처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불규칙하고 이상해서 짜증나는 지구라도 이 행성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다섯 번째는 글리제 581c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과학계 연구에 의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3대 외계 행성 중 하나로 뽑혔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죠. 하지만 생명체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지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행성의 표면에서 하늘을 올려본다면 하늘의 색은 항상 진한 진홍색일 것입니다. 글리제 행성의 적색 외성 옆면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그 지점에 서 있다면 그 열기는 여러분을 산채로 녹일 테죠. 또 행성의 반대쪽은 너무 추워서 그곳에서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즉시 얼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극도로 폭력적인 행성이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를 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이 행성에는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의 중간쯤 되는 좁은 지대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에 딱 좋은 온도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다면 바로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2008년에 우리는 지구에서 해당 행성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2029년에 행성의 누군가에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행성은 케플러 483b입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케플러 483b, 470광년 떨어진 곳에 존재하며 케플러 우주 관측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케플러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이 행성은 매우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유사도 지수는 다른 행성이 지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표준척도인데요. 1은 모든 면에서 지구와 같고 0은 지구와 전혀 다른 행성의 점수입니다. 케플러 행성은 이 지표에서 0.88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지구 유사성 지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케플러 행성을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죠. 2015년 1월에 발견된 이 행성은 외계 생명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와 같이 암석이 주요 구성 요소이며 지구가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이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의 성배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죠. 골디락스 존은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어서 얼어 죽을 정도로 춥지 않은 위치입니다. 물은 생명체에 필수적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어야만 생명이 있을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디락스 지역에 존재하는 케플러 행성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들로 인해 이 행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 중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행성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행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인간이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천체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에 바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는 인류에게 우리의 은하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실제 이미지를 제공한 우주탐사선 항해사 2호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고에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해왕성을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당신을 순수한 놀라움으로 남겨둘 천체의 숨막히는 사진들을 볼 것입니다. 거대한 얼음, 해왕성입니다. 적도 직경이 약 5만 킬로미터인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행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에 있어서 해왕성은 지름이 12,742km인 지구보다 4배 더 큽니다. 천체의 질량은 심지어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에 상응하는 값보다 17배 더 큽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해왕성은 소위 얼음 거성입니다. 이 범주는 질량이 주로 물, 메탄 또는 암모니아로 구성된 거대한 행성을 포함합니다. 우리 행성계에는 그러한 두 개의 얼음 거성이 있습니다. 해왕성 외에도 천왕성은 또한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정과 반대로 얼음 거성의 행성 표면은 반드시 얼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응하는 물질들은 소위 초임계 유체로서 존재합니다. 즉 그들은 액체와 가스의 특성이 결합된 특별한 응집 상태에 있습니다. 발견 및 특징적인 색상입니다. 해왕성의 존재는 17세기 초 이래로 의심되어 왔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 유명한 이탈리아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2년과 1613년 사이에 그 행성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존재는 다양한 계산과 관찰이 먼 행성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1846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서 천체의 이름은 로마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이야기에서 해왕성은 바다의 지배자로 여겨졌습니다. 시각적으로 물을 연상시키는 행성의 특징적인 파란색 색상으로 볼 때 이름의 선택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천체의 표면 색상은 풍부한 물 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양의 메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거대한 행성의 은하수 동반자들입니다.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단독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4개의 달들로 이루어진 은하단을 즐깁니다. 해왕성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약 2,700km의 적도 직경을 가진 트리톤입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의 자연 위성은 지름이 약 3,474km인 트리톤보다 약간 큽니다.
연구 내에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외소행성 명왕성이 해왕성의 이전 위성이라고 오랫동안 의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조사들은 이 논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맑은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육안으로 해왕성을 찾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불행하게 운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음거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기술적인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는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에서 며칠이고 몇 년입니다. 약 45억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돕니다. 천체의 궤도는 거의 완전한 원을 묘사합니다. 지구가 우리 행성계에 고정된 별 주위를 완전히 도는데 365일만 필요한 반면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얼음 거성이 태양을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거의 165년이 걸립니다. 해왕성의 낮들은 다시 우리의 지구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해왕성은 단지 16시간만 회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에서처럼 해왕성 또한 다른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것들은 각각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는 반면 해왕성의 개별 기간은 4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장됩니다. 쨍그란 거리는 차가운 행성,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매우 큰 거리에 의해 분리되기 때문에 그 행성의 태양 복사의 강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 사실은 얼음거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물질적인 구성 때문에 해왕성은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성은 지구 크기만큼 단단한 꽤 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바깥 지역에서 매우 추운 동안 그 행성의 중심부 주변에는 섭씨 7000도의 온도가 우세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나사는 무인 우주선 보이저2를 우리 태양계에 다양한 행성의 구성을 더 가까이 연구하기 위해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 우주선이 이미 목성과 토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마침내 1989년에 해왕성의 바로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2 은하계의 모든 화려함 속에 있는 천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행성의 첫 번째 실제 사진을 찍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 임무 동안 그 행성의 고리는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해왕성 달 트리톤에 대한 조사는 그 임무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간헐천들이 달 표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액체 질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저2가 해왕성을 통과한 후에 그것의 서비스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사실 1977년 8월 20일에 지구를 떠난 그 우주선은 여전히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의 과학자들에게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끝없는 우주를 통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의 임무의 과정에서 보이저2는 나중에 현대 망원경의 이미지로 보완된 해왕성의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행성의 미세한 고리 체계, 몇몇 공식 사진들은 해왕성의 숨막히는 고리들을 보여줍니다. 해당하는 사진들, 특히 행성 주위를 도는 두 개의 주요 고리는 특히 잘 보입니다. 해왕성의 고리 체계는 토성의 바로 근처에 있는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토성이 복잡한 시스템을 형성하는 수십만 개의 고리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해왕성 주변의 고리 시스템은 매우 미세하고 훨씬 적은 궤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해왕성 고리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주로 미세한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하 먼지 축적이 주변 위성에 대한 다양한 운석 충돌의 잔재라고 의심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우리는 작은 달인 해마를 알아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것은 해왕성의 모든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이 거대 얼음의 자연 위성은 201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 근처를 지나갔을 때 그것은 제한된 기술적 능력 때문에 해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나사에 의해 출판된 이미지에서 우리는 또한 달 탈라사, 갈라티아, 데스피나, 라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더 많은 사진들은 그것의 완전한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사진에서 우리는 천체의 특징적인 푸른색을 볼 뿐만 아니라 얼음 거인의 표면에 대한 수많은 세부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우리는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큰 구름의 형성을 인식합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구름들이 대부분 메탄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심합니다.
해왕성의 모습이 보는 각도와 계절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진에서 보여지는데, 이것은 거대한 행성과 그것의 달, 트리톤을 낫모양의 형성으로 보여줍니다. 달의 표면, 트리톤입니다. 달 트리톤은 또한 매우 복잡한 나사의 장비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자연 위성의 표면은 수많은 간헐천으로 장식되어 있고 운석 충돌의 일부 분화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리드, 달 네리드는 해왕성의 세 번째로 큰 자연 위성입니다. 네리드는 1949년 천문학자 제라드 피터 카이퍼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리드는 보이저2가 해왕성 방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발견된 마지막 달이었고, 거대한 행성에 다른 몇 개의 자연 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우주기관의 우주탐사선은 마침내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님프들의 이름을 딴 해왕성의 첫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프로테우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달 프로테우스의 사진을 본다면 우리는 해왕성의 자연 위성이 그들의 모양과 구성면에서 얼마나 다양한지 빨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행성계의 많은 위성들이 구형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프로테우스는 그것의 특이한 모양으로 친숙한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이 차용된 달의 존재는 나사의 보이저2 임무까지 인류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비디오로 흥미로운 방법으로 해왕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얼음거인의 사진이 당신을 가장 매료시켰나요? 특별히 당신을 놀라게 한 거대한 행성에 대한 사실이 있나요? 무한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한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생존율은 0으로 떨어지겠죠. 시간은 모든 것의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은 이런 과정에서 사라진 모든 과거 인류 문명에 대한 연구이죠. 물론 그 존재와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아예 잊혀진 문명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단지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연구 결과는 가끔 변하기도 합니다. 공룡에 대한 이해가 지난 10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우리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후 아무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나요? 어떠한 종류의 책도 그다지 오래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미래 인류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러시모어산과 콘크리트 잔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구상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진보된 문명이었을까요? 깊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린 혹은 찾아내지 못한 과거의 진보된 역사가 존재하진 않을까요? 고대 로마로 예시를 들어보죠. 비슷한 속담이 있듯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아이디어를 훔치는 데는 무려 수백 년이 걸렸죠. 결국 로마 시대는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로마가 걸어온 긴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로마 제국은 1400년대까지 멸망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신성하지도 않은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닌 곳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의 그리스인들은 900년을 버텼으며, 고대 이집트는 31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문명을 정의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문명은 유목민 집단이 아니어야 하며, 정착지를 가져야 하고, 정착지 내에는 노동 분업이 있어야 하며, 계급 구조와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 거래 및 과학기술이 만연해 있어야 하죠. 초기 인류는 그저 먹이만을 찾아다니던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만년 만에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자원을 지배하는 지배종으로 변하게 되었죠. 우리가 농업을 구상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수렵과 채집만을 하던 인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기까지의 약 만년간의 여정은 호모사피엔스가 이 행성에 있었던 기간의 3%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문명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고 해도 만년 안에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전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죠. 우리 인류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이러한 발전에는 적절한 환경, 그리고 적절한 기후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역사 속에 소실된 선진 문명의 시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틀란티스가 있죠.
플라톤은 기원전 360년에 쓴 일련의 대화들을 기록한 책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를 묘사했는데요. 그는 플라톤 시대보다 약 300년 전인 아테네 정치가 설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설렌은 그 이야기를 이집트 신부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약 9000년 전이죠. 아틀란티스는 지진과 홍수로 인해 무너지기 전 남유럽은 이탈리아까지, 북아프리카는 이집트까지 점령한 강력한 정부를 가진 선진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플라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아틀란티스의 핵심은 홍수 신화입니다. 그리고 길가메시와 고대 사마리아,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전통 신화에 이르기까지 홍수 신화는 지속적으로 등장해왔죠. 홍수가 문명을 쓸어버리고 세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나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과연 우연일 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에 기반을 둔 신화일까요? 작가 어빙 핑켈은 이 현상을 설명하며 헤리티지 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해당 사건이 일어난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역사 속에 발생한 모든 홍수 사건이 혼합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죠. 만약 그 신화 사건들의 기반이 아틀란티스였다면 인류가 연구해온 역사에 대한 이해는 또 한 번 커다란 격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달갑게 여길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의 연대표로 돌아가 볼까요? 약 33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대 당시와 현대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유인원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들 중 가장 성공적인 진화 사례는 호모 에렉투스였는데요.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노약자를 돌보고 도구를 사용하여 대피소를 지었으며 언어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문명사회를 이룩했다면 그들만의 문화와 법, 조직을 가지고 서로 무역을 하기도 했던 걸까요? 호모 에렉투스가 정말 그 한계를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연 문명을 이룩한 건 포유류가 최초였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간의 지능을 가지고 문명을 창조한 공룡종이나 파충류종이 있었을까요? 물론 화석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생명체의 불완전한 카탈로그일 뿐입니다. 오직 특정한 조건만이 화석을 만들 수 있죠. 분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묻혀져야 하고 단단한 채로 골격을 보호할 수 있는 침전물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수백만 년에 걸쳐 뼈를 바위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존재했던 대부분의 생물체들은 화석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질학적 기록에서 모든 문명을 발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즉, 우리의 문명이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발견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류가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잔여물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화석연료 대량 소비의 증거인지 화산 폭발로 인한 잔해일 뿐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명의 대가입니다.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자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고서는 세계 문명에 동력을 공급할 수 없기도 하죠. 언젠가 먼 미래의 우리의 문명은 땅속의 바위와 러시모어 산에 지나지 않은 단순한 흔적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흔적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의 모든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을까요? 어떠한 데이터도 미래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우연히 생성된 흔적일 뿐이라고 일축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글 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웹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집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그 장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 지도에도 들여다볼 수 없는 막힌 장소가 존재합니다. 권력자 혹은 정부 그리고 비밀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구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을 충격에 빠뜨릴 구글 지도에서 조회가 금지된 6가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보죠. 첫 번째는 캐나다의 베이커 강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구글 지도에 나타난 모습에는 검은색 막대기와 같은 형상으로 가려진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도에 오류가 생긴 건 아니고 캐나다 정부 측에서 비밀에 붙이려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베이커 호수입니다. 이 지역은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강력한 보안 속에서 존재하다 보니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물속에 화학물질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음모론으로는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UFO 비콘이 존재한다는 설인데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비콘을 카메라로 촬영한 적도 있지만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4G 신호를 보내는 통신기기일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구글 지도에 표시된 검열로 인해 이 장소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되는 중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표시하기 민감한 부분은 보통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아예 검정색 막대기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베이커 호수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캐나다 사람들은 오늘도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에 있는 알렉세이 밀러의 집입니다. 이 집은 러시아 최고의 가스 및 석유 회사인 가스프롬의 최고 경영자인 알렉세이 밀러의 집인데요. 그의 순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이용해 구매한 거대한 흰색 집은 구글 지도에 아예 표시되지 않고 있죠. 러시아 대통령의 집마저 구글 지도에 표시되는 상황에 그의 집은 어째서 검열을 당한 걸까요? 이로 인해 알렉세이 밀러의 집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무성한 소문들 중에는 그의 집 근처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 가스 및 석유 산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의 부유함을 생각해보면 구글에게 돈을 주며 100%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과연 그가 불법적인 가스 산업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었던 알렉세이 밀러의 일탈일 뿐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루마니아의 우주선입니다. 이번 경우는 무척이나 더 특이한데요. 구글 지도에서 이 물체가 발견되자마자 구글 측에서는 선정적인 이미지라며 해당 지역을 검열했습니다. 이 물체는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며 루마니아 어딘가에서 갑자기 촬영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체를 탑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이 지역을 3D 모드로 관찰했을 때 땅 위에 평평하게 놓여 있으므로 탑이 아닌 다른 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스콧 웨어링이라는 사람이 이 물체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는 증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고 영상이 유명해진 뒤 몇 달이 흐르고 이 물체는 바로 검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지어진 즉시나 정부 측에 요청이 있은 뒤 바로 가려지지만 해당 물체의 경우에는 발견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가려진 것이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네팔의 설산입니다. 눈과 안개로 뒤덮인 이 산은 높은 고도로 유명한 네팔의 산답게 6.8km나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산의 정상 부분은 구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장소 역시 검정색으로 가려져 있죠. 혹시 산의 정상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설산 내부에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한 벙커가 지어져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핵공격을 대비한 개인 비밀 벙커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설산 안에 벙커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죠. 또 다른 사람들은 나토의 핵벙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식량, 통신장비, 물 등이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지어져 있다고 하죠. 만약 사실이라면 네팔은 차후 발발할 핵전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국가로 보입니다. 이 장소는 정말 핵 대피소일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HAARP 사이트입니다. 이 장소는 미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들 중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구글 지도 측에서 가장 빠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글 지도로부터 비롯된 이 지역의 수수께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프리즌 플래닛이라는 회사 측에서 실제로 이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도 발견했는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자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 장소에 울타리를 치고 설명서를 붙여놓았죠. 바로 이 장소가 HAARP 사이트, 즉 HAARP가 관리하는 장소라는 내용입니다. HAARP는 고주파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의 약어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UFO 연구 프로그램이며 CIA에서 진행한 마인드 컨트롤 실험인 MK 울트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장소가 2014년에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이 지역 주변에 여전히 CIA 차량들이 돌아다닌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연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섯 번째는 네덜란드의 왕궁입니다. 네덜란드의 공군기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가지만 네덜란드의 왕궁 역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국의 왕실에 비해 인기도 떨어지고 관광객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왕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범죄 때문인데요. 네덜란드 왕궁의 보물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네덜란드에 매우 많다고 합니다. 왕궁 안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유물과 값비싼 사치품들이 많은데도 네덜란드 궁전의 보안은 다른 정부 건물들에 비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범죄 집단이 구글 지도를 통해 범죄 계획을 짜지 못하도록 지도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것이죠. 또한 네덜란드 왕실에 속한 인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거주지 역시 구글에 요청하여 쉽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야 조금 납득이 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구글 지도에서 가려지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된 6가지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에도 이렇게 지도에서 가려진 지역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성경의 해당 구절처럼 세계에는 수많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숨어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 역시 출입이 금지된 채 비밀로만 남겨져 있던 장소들의 진실에 관한 것이죠. 51구역, 비밀사교클럽 등 수많은 비밀스러운 소재와 관련된 장소의 진실을 담은 채 촬영된 사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51구역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급 군사기지인 51구역은 모든 구역이 통제된 채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및 주변에서의 비공식적인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기지에서 중요한 기밀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죠. 51구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게 되고 심하면 사살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미국 정부는 51구역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CIA에서 여러가지 이미지에 대한 기밀 처리를 해제한 덕분에 한 사진이 51구역의 악명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3년 CIA 소유로 만들어진 로키드 A-12 정찰기가 51구역의 북쪽 지역에 추락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해당 정찰기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70분 안에 미국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켄 콜마라는 암호명을 가진 시험 비행사 켄 콜린스는 당시 낮은 고도에서 초음속 엔진을 가동시키는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비행 도중 문제가 발생해 정찰기가 추락하게 되었고 조종사는 가까스로 비상탈출을 하게 되었죠. 이후 그는 3명의 민간인들에게 구조되었으며 민간인들이 비행기에 대해 묻자 콜린스는 그의 임무를 숨기고자 비행기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비행기를 확인하러 돌아가지 않도록 위협을 한 거죠. 임무를 숨기라는 CIA의 명령을 받았던 그는 호기심 많은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자
정찰기에 핵무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시민들이 대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아무도 다가가지 않은 정찰기에 CIA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이 접근하여 잔해를 방수포 아래에 숨기기 시작했죠. 이 사진은 CIA에서 추락을 은폐하기 직전 찍힌 사진입니다. 두 개의 엔진과 후방 동체를 포함한 지상에 흩어진 항공기 파편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진이 공개되며 해당 장소에 51구역의 비밀 항공기 시험장이 건설될 거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죠. 또한 CIA가 자그마치 50년 동안 해당 추락사고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들이 51구역을 비롯해 대중의 시야에서 훨씬 더 민감한 사건들을 숨기고 있을 거라는 의혹 역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CIA가 대중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별로 문제되지 않을 사건을 공개했다는 이야기죠. 외계인 개입설, 미스터리 서클 음모론 등 현재에도 51구역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찰기의 진짜 임무는 뭐였을까요? 실험하고 있던 비행 기술은 지구의 기술일까요? 혹은 지구 밖에서 온 걸까요? 두 번째는 보헤미안 그로브입니다. 1878년부터 보헤미안 숲속에 있는 이 야영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성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문명화된 남성들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한 카르텔 형성 및 유지였는데요.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초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행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 사람 역시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괴한 의식을 시작으로 1942년에 원자폭탄의 발명을 이끌어낸 맨허튼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등 비밀사교 클럽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 행사에서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포착되었는데요. 1967년 여름에 촬영된 이 사진에는 로널드 레이건과 리처드 닉슨 등 전 미국 대통령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대 정부 지도자들이 이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비밀스러운 집단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행사에 잠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사진작가 가브리엘 뮬란 역시 해당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모습, 괴상한 변장을 한 채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행사는 12m 높이의 부엉이 사당 앞에서 열리는데요. 부엉이는 클럽의 마스코트이며 지혜를 상징합니다.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가 엿보이면서도 보헤미안 클럽을 둘러싼 악마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음모론과 의혹들을 생각해보면 뭔가 꺼림칙해지네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훨씬 편리해졌으므로 보헤미안 클럽에 잠입하여 그들의 모습을 유출시키는 건 앞으로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행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머지않아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덴버 국제공항입니다. 1995년에 콜로라도 주에 덴버 국제공항이 개항한 이래로 해당 공항 바닥 아래 지하에 비밀스러운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지하에 공항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하 터널과 벙커 입구를 보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하시설을 짓는 데만 총 2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체불명의 비용의 배경에 대해서 지하에 수화물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는 마치 나치의 하겐크로이츠를 연상시키는 괴상한 공항 디자인과 공항 한복판에 떡하니 놓인 프리메이슨의 상징, 그리고 공항 곳곳에 있는 괴상한 작품들을 근거로 들며 덴버 국제공항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가 알렉스 크리스토퍼는 공항 건설에 참여한 엔지니어 필 슈나이더를 만나 공항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터널과 비밀 활주로의 사진을 찍어 공개했는데요.
그곳에는 빈 동굴을 봉쇄하는 거대한 강철문이 있었으며 보통은 차갑기만 한 지하실과 달리 해당 지하 공간은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발 아래에서 열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실 밑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을 거라 추측했죠. 크리스토퍼는 이에 대해 해당 지하 공간이 의학연구실, 감옥 또는 군사시설일 거라 주장했지만 덴버 국제공항 측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이 비밀 공간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감한 사람들의 의지로 인해 영원히 비밀로만 남겨질 줄 알았던 몇 가지 장소들의 미스터리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가 가장 비밀스럽고 괴상하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잠입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특별한 비밀 장소가 따로 있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의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바니앤 베티힐 부부 외계인 납치 사건. 바니엘과 베티힐 부부의 외계인 납치 사건은 미국 외계인 납치에 관한 사건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데요. 외계인 납치 사건의 원조라고 할 만한 힐 부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 남편 바니엘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부인 베티힐은 휴가를 내어서 모처럼 캐나다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타고 있던 자동차가 뉴햄프셔주의 그로브턴 지역으로 들어섰을 무렵 갑자기 남서쪽의 하늘에 환한 빛을 내는 비행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공중에서 환한 빛을 내면서 그 비행물체가 계속해서 힐 부부의 차를 따라왔으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힐 부부는 화이트산의 인디언헤드 지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멈추게 됐고 차에서 나와서 그 비행물체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빛을 내는 비행물체 또한 자동차의 상공에서 비행을 멈추고 정지했다고 하는데요. 힐 부부가 밖으로 나와서 공중에 정지해 있는 그 비행물체를 살펴보았는데 남편 바니가 그 원형물체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니까 놀랍게도 그 비행물체의 창문들에서 여러 명의 외계인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비행접시에 있던 외계인들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며 너무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모습을 접한 바니와 베티힐 부부는 곧바로 자동차를 몰고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바니와 베티는 밤마다 계속해서 이상한 악몽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매일 밤 꾸는 악몽 때문에 고민하던 힐 부부는 결국 명망높은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바니와 베티힐 부부는 벤자민 박사의 최면요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억의 일부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UFO에 끌려가서 외계인들로부터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베티는 외계인들로부터 생체 실험을 당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티는 그 키 작은 외계인 중에서 우두머리 외계인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장격에 해당하는 외계인이 나타나자 베티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 우두머리는 베티에게 절대로 고통을 주거나 해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몇 가지 실험만 할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힐 부부가 본 외계인은 머리가 크고 눈이 크며 두 개의 구멍만 있는 코가 있고 입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키 1.2m에서 1.5m 크기에 키 작은 외계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힐 부부가 그 UFO 안에서 본 외계인들은 작은 키에 머리가 큰 그레이형 외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거나 가장 많이 목격되는 외계인이 바로 그레이 외계인인데 바나와 베티 힐 부부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외계인이 바로 그레이 외계인이었던 것이죠. 힐 부부의 목격담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레이 외계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 여성 교황. 교황의 역사는 깁니다. 성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이들은 지난 2000여 년간 신앙, 역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길었던 역사만큼 교황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전설 등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바티칸이 골머리를 앓는 것이 바로 여성 교황 조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교황 조안의 전설은 13세기 장드메이가 쓴 교황연대기를 토대로 전해집니다. 기술에 따르면 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당시는 여성이 살기에 너무나 촉박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여성도 거리에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었고 여성들은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안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의 마인츠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안은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독일에 들어온 덕에 푸르다라고 불리는 수도원이 생긴 곳인데요. 이곳은 당시 주민들에게 책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남자들의 한정된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몇몇 여성들은 남성으로 변장해 이곳에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마틴 폴로노스에 따르면 남성으로 변장한 조안은 이곳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고 의술 등 다방면에 능숙한 지식을 익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남장을 들키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척박했던 환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양결핍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신체적으로 수척한 상태인지라 성 구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야기에서는 조안의 최후를 이렇게 전하는데요. 조안은 라테라노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미사 행렬을 하던 중 갑자기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임신에 따른 진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안이 그 자리에서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교황 조안의 최후를 놓고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조안이 그 자리에서 화난 군중에게 돌로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지만 조안은 수녀원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의 아들은 오스티아 지방의 주교가 됐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공통적인 것이라면 조안이 그날부로 폐위됐고 성직자들은 역대 교황 목록에서 조안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교황 조안이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여러 예술 작품에 그의 흔적이 녹아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베르니니 조각인데요. 그는 이곳에 교황 왕관을 쓴 8가지 모습의 여자를 그려놓았는데 이 중 하나가 자궁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교황 조안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3. 와세카의 원더. 1877년 미국 일리노이주 와세카시에는 한 여학생의 몸을 다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차지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카고 남부주 경계지역 부근 작은 마을 와세카에는 루란시 벤넘이라는 여학생이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루란시는 13세가 된 어느 날부터 잠을 잘 때 큰 소리로 이상한 잠꼬대를 하며 깨어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루란시의 부모는 아이가 남자의 목소리를 포함해 여러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잠꼬대하는 것을 신기해했는데 루란시는 잠에서 깨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루란시의 상태를 검진한 의사들은 아이가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피오리라에 있는 주립정신병원에 수용시키라고 조언했으나 어느 날 루란시의 집에는 이사 로프라는 주민이 집에 찾아와 자기 딸 메리가 루란시와 유사한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며 메리가 1865년에 정신병원에서 숨졌다면서 루란시를 절대로 정신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루란시의 집에는 심령의 존재를 믿는 일라노이주 의학박사 이 윈첸스터 스티븐스가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갑자기 다른 여학생의 목소리로 방 안에 있던 아사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기가 메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기이한 발언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메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자 루란시의 몸을 통해 메리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어디에 살았고 어떠한 특성이 있었으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등에 관해 상세히 말해줘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참관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루란시의 부모는 아마도 메리의 영혼이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원해 루란시의 육신을 빌린 것으로 보고 메리를 도우면 딸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기대하며 아이를 로프 가정으로 보냈고 루란시의 육신을 점유한 메리는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3개월간 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루란시는 메리의 가족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메리가 흡족해서 자기 몸에서 떠났다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루란시는 집에 돌아온 후 몸이 완벽히 완치됐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란시 가족이 살던 집은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와세카 역사협회라는 루란시와 메리 영혼의 육신 점유 사건을 시의 역사 유산으로 보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름묘지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루란시 가족들과 아서로프 가족 등 사건 관련자들의 묘소들이 함께 있어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를 맡은 바 있으며 거물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인류의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자 승자의 권력이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기록이죠. 인류의 진화, 농업혁명 등 대부분의 소재는 이러한 역사의 기본 개념을 갖추고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진 허무맹랑한 역사 기록이 남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고대인의 이야기, 신과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거인과 재앙의 이야기와 같은 기록들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세계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인류의 대체 역사로만 여겨져 왔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기존의 지식과 권력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인류사에서 대부분 검열되어 잊혀지거나 무시받아왔던 역사의 기록들에 대해 알아보죠. 1946년 초, 현재는 웨스트뱅크로 알려진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대 소년들이 고대 정착지였던 쿰란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심심했던 소년들은 사막에 흩어져 있던 바위를 던지면서 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바위 하나를 어두운 동굴 속으로 던지자 동굴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메아리쳤는데요. 놀란 그들은 바로 동굴 안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진흙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그들이 던진 돌로 인해 부서져 있었죠. 그 당시 소년들은 단지 누군가가 두고 간 항아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여러 개의 고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학자, 보물사냥꾼들이 해당 지역 속 10개의 동굴에서 추가적으로 두루마리 조각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해 사해문서라는 800에서 900개의 필사본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종교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에녹의 책, 즉 에녹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일곱 번째 족장, 무두셀라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에녹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룬 에녹서는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성경 문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의되지 않은 고대의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타락한 천사로 알려진 워처의 이야기 또한 등장합니다. 워처는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졌는데요. 불행히도 이 감시자는 인간을 지켜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 여성을 탐하여 범하기까지 하고 말았죠. 그렇게 워처와 인간 사이의 교배로 태어난 존재를 네필림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서는 네필림에 대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 거인이자 야만인 혹은 초자연적이며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라고 설명했죠. 워처가 한 행동에 분노한 신은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에 그들을 사슬로 묶어 가뒀고 에녹은 신들과 워처들 사이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서는 에녹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하늘과 땅을 오가는 여행을 묘사하는데요. 에녹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신은 지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바로 거대한 홍수였죠. 이 홍수는 네필림을 파괴하고 워처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잔혹한 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현대에 와서는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 더 철학적인 신화, 비유적인 신화를 다루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고대 지구의 대홍수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수없이 많은 걸 보면 신이 내린 대홍수라는 형벌은 단지 전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및 전통문화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네필림 거인과 같은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실제로 북미 전역에서 수십 개의 거대한 해골이 발굴되기도 하였죠. 거인은 실제로 초기 인류와 공존했던 겁니다. 이는
북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거대한 해골이 발견된 적이 있죠. 네필림의 증거가 오늘날까지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거인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전통에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잔지바르의 거인 종족에 대해 너무 강해서 보통 사람 4명을 한 번에 옮길 수도 있다 라고 썼고, 모로코 탕헤르 사람들 역시 도시의 창시자가 안타이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이라 주장했죠. 그리고 이는 북유럽 전설과 고대 그리스 신화 역시 마찬가지죠. 무수한 문화권에 걸친 이러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에녹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덜 환상적이며 덜 우화적인 실제 역사의 근거를 둔 기록이 됩니다. 수세기 동안 에녹서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 역시 흥미롭죠. 누군가는 에녹서가 타 역사와의 많은 유사점으로 인해 창세기의 영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또한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지구는 먼 과거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방문객들은 에녹서의 워처가 묘사된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었으며, 대신 수메르인들은 그 존재를 워처가 아닌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수메르인들, 그리고 제카리아 시친과 에리 폰 데니켄 같은 현대 사상가들에게 아눈나키는 신이었으며 지구에 방문한 고대 외계인 종족이었습니다. 수메르 문헌 역시 아눈나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워처와 똑같이 인간과 교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필림이 창조되었든 완전히 새로운 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의 신들과 같이 아눈나키는 지상의 인간들에 분노하여 대홍수를 일으켰죠.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쓰인 기록이 이렇게 똑같은 건 과연 우연일까요?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인류에게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가져다주고 인류 문명의 발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아눈나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기자 피라미드나 테오티우아칸과 같은 인류가 짓는 게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기념물, 즉 역사적 기록에 사회적 상황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교함을 가진 고대 기념물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또한 인류가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유목민 혹은 수렵채집민에서 정교한 문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역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에녹서와 수메르 역사는 역시나 이에 대해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 방문객들은 인류에게 광업, 과학과 의학, 읽고 쓰는 법, 별자리 읽는 법을 가르쳤으며 전쟁에서 이기는 법 역시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치 에녹서가 아눈나키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다시 써낸 고대 역사 기록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지구에 방문한 방문객들의 이야기는 세계 속 여러 가지 고대 문화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창조되어 기록되었으며,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대 기록이 계속 존재하며 대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인류는 인간의 역사를 자신들만의 종교적 이야기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죠. 인간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책만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잊혀진 더 깊고 더 놀라운 무언가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해답 역시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에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들려드린 에녹서와 수메르 고대 역사의 연관성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인의 존재 여부는 오랫동안 세계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약 54%, 독일인들의 약 56%, 영국인들의 약 52%가 지구 밖에 지적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답하듯 역사는 외계인들이 고대에 우리의 세계를 방문하여 위기에 처한 문명을 자주 도와왔다는 증거 역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이 동굴 벽화를 살펴보시죠. 이 그림은 약 5천년 전의 것으로, 어떤 이들은 벽화에 그려진 존재가 우주복을 입고 있는 생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그림은 또한 기원전 8천년의 사하라 사막에서
우주인들이 원주민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번에는 마야 문명의 조각 그림을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마치 우주선처럼 보이는 곳에서 제어장치를 조작하며 산소 공급원처럼 보이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원전 14세기 시점에 제작된 세티 1세 신전의 상형 문자를 봐도 마치 공중에서 맴도는 우주선과 헬리콥터와 같은 현대의 비행기계가 그려져 있는 듯하죠. 헬리콥터같이 보이는 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걸까요? 시간여행자가 있었던 걸까요? 그 시대에 살던 인류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원전 100년경의 장례식 기록에는 한 여성이 USB 포트가 달린 노트북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집트 하토르 사원의 상형 문자를 살펴보면 거대한 전구로 보이는 것을 작동시키는 노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술가들이 무덤 안에 정교한 상형 문자를 그려넣을 때 어떻게 어두운 무덤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겠죠. 외계인과 현대 기술에 대한 이러한 작고 세세한 언급 외에도 과연 인류의 힘만으로 지어진 게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도시, 문명, 그리고 사업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고대 외계인들과 관련된 역사 속 최대 미스터리들이죠. 오늘은 고대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미스터리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쌍둥이별 시리우스와 도곤 부족입니다. 도곤 부족은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서아프리카에 정착한 말리 공화국의 팀북투 남부 부족 집단인데요. 1930년대와 1940년대를 거치며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그리아울과 제르맹 디테르렌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도곤 부족이 놀라운 양의 현대 천문학을 이미 깨우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곤 부족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점,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그들의 축을 따라 회전한다는 점, 토성이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목성이 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리우스라는 별이 실제로 50년에 걸쳐 움직이는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시리우스 B라는 별을 포함하는 이중성계의 일부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죠. 모두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행성들이 어떻게 공전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나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만 투성의 고리와 목성의 위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놀라운 시력과 엄청나게 맑은 하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쌍둥이별 시리우스에 대한 도곤 부족의 지식입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리고 진보된 망원경을 전부 사용하여 겨우 알아낸 게 시리우스 B 행성에 대한 일부 정보였죠. 그 정도로 해당 시기에 발견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정보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도곤 부족이 훨씬 더 진보된 문명으로부터 쌍둥이별 시리우스에 대해 배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곤 신화에도 시리우스 항성계에서 온 양서류인 노모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도곤 부족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저 도곤 부족의 평균 시력이 너무나 좋았던 걸까요? 혹은 외계 세력의 개입이 존재했었던 걸까요? 두 번째 미스터리는 고대 외계인의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3개의 기자 피라미드는 기원전 2550년과 2490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신들을 본받고 존경하기 위해 또한 파라오들을 위한 무덤으로 지어졌습니다. 파라오 쿠프의 무덤인 대피라미드는 셋 중 가장 거대하며 높이가 약 146m에 이르죠. 피라미드의 강면은 230m이고 강면의 면적은 5.5에이커입니다. 또한 피라미드 밑부분의 각도가 거의 완벽한 직각에 가깝다는 사실도 피라미드의 건축가들이 수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렇다면 이 건축가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정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건축가들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수학을 사용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대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돌로 지어졌으며 각각의 무게는 2.5에서 15톤 사이입니다. 23년 안에 대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매 2.5분마다 블록을 세워야 했죠. 또한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충분한 바퀴, 도르래,
또는 노동용 동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최악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 거대한 돌들을 들어올려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일평생을 그렇게 무거운 돌 주위를 맴돌면서 보낸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일을 할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듯합니다. 충분한 도구가 없었다면 말이죠. 경사로 구조를 사용하여 돌을 옮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마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죠. 심지어 대피라미드는 자복국과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수학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도로 보유하고 있던 걸까요? 세 개의 피라미드는 오리온띠의 패턴과 일치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단지 지시에 따라 건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집트인들이 수학에 능숙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 정도의 지식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규모, 그리고 당시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는 수준의 지식이 담긴 피라미드, 단순히 인류의 걸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두 가지 미스터리는 온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고대의 수많은 미스터리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를 다루는 대부분의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한 번도 확실했던 적이 없으며 항상 개인적인 해석에 맡겨지죠. 우리는 고대의 외계인의 방문과 도움을 받았던 걸까요? 애초에 외계인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아직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미래 세대에게 그 답을 밀어놓아야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